저번 달에 야마하 타츠로 야마스타 앨범을 9장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앨범 9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번 달에만 한 50만원어치 앨범을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앨범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한 달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자, 타츠로 야마시타 1978년 It's Poppin' Time 라이브 앨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앨범은 82년도에 나왔던, 이게 아마 그 시티팝 새로 뉴비들은 아마 이 앨범이 제일 이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스파클이 들어있는 앨범이죠. 82년도 포유 앨범. 그리고 네, 빅 웨이브라는 84년도에 나온 앨범이에요. 요거는 이제 OST 앨범이죠. 네, 빅 웨이브. 사실 저도 CD를 받고 한 번도 아직 안 들어봤어요. 다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입한 앨범은 1988년도에 나온 앨범입니다. 네, 1호로서에서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코지라는 앨범입니다. 1998년도에 나온 앨범이고요. 비교적 최근 앨범입니다. 자, 그리고 네, 라리티스?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2002년도에 나온 앨범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어티스. 네, 레어트랙 모음집이라고 하네요. 너무 이쁘죠, 디자인이. 그리고 2005년도에 나온 소나티네라는 앨범입니다. 네, 이것도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그 타츠로 야마시타가 또 미술에도 좀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앨범 표지를 보면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화가 작품을 이제 앨범 표지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 오브 오프 2011년도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앨범, 요거는 이제 정규 앨범은 아닌데 타츠로 야마시타 노래만 가지고 이제 브라스 음악으로 편곡 재편곡된 앨범이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뭐 다섯 곡밖에 안 들어있는데 아마 히트곡 위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9장을 구매를 했고요. 이제 저번 달에 구매했던 9장의 앨범들, 네, 그리고 요번에 구입한, 네, 이게 50만원 어치입니다. 한 장에 3만원, 비싼 건 4만원, 뭐 싼 거는 뭐 2만원 후반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앨범을 모았고요. 네, 정말 많이 모았죠. 그리고 제가 일본 친구가 일본에서 타츠로 야마시타 앨범을 또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고 앨범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많네요. 네, 이게 지금 화면에 다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27장, 거의 30장 가까이 되는 앨범들을 모았습니다. 네, 네, 앨범 자랑하려고 찍었어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지금 나오는 노래는 마리아 타케우치가 불렀던 플라스틱 러브죠. 이 원곡자가, 네, 남편인, 마리아 타케우치 남편인 타츠로 야마시타의 원곡입니다. 원곡 라이브 버전이에요. 조이 앨범에. 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